가족의 품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개보다 행복한 반려견 희망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라면 매일매일이 희망적일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희망이 절망이 돼버린 생활. 11살 희망이로 인해 가족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족 빼곤 모두가 적인 희망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희망이 가족이 사는 전라남도 순천을 찾았습니다. 오늘따라 첫 만남이 긴장되는데요. 어? 안내문까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네. 아, 좀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가지고. 네. 잠시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희 씨, 제일 좀 조심해주세요. 아, 네가 희망이구나. 외부인이 들어오면 일단 공격성 짖음처럼 강하게 짖어요.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인사가 너무 격한 거 아니니? 저 문 앞에서 아예 그냥 문도 못 열고 거기서 엄청 막 엄청 멋뜻듯이 짖어요. 엄청 짖어요. 지금은 지금 약과예요.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언제까지 방에 둘 수 없는 상황. 제작진과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목표물을 찾는 희망이.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어요? 네, 물 때 항상 그랬어요. 평온하다가 갑자기 물고 그래서. 진정한 듯 하다가도 달려나가는 건 순식간.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멈추지 않고 달려드는데. 오,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제작진의 손을 물려고 달려들었는데요. 아, 진짜 물으려고 그러네.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오늘 촬영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럴 때면 늘 이렇게 초긴장 상태시겠네요, 어머니? 방심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예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질 않으시는군요? 그 돌발 상황을 제가 대비를 못하겠어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비로소 안정을 찾은 희망이.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 봅니다. 그런데 어? 강아지가 또 있었네요. 누구니 넌? 핀 라인 누구예요? 아, 오드리요. 둘째.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희망이와 오드리, 두 반려견과 모녀가 함께 사는 희망이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둘째 오드리와 장난감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첫째 희망이까지. 낯선 사람만 오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모습인데요. 그나저나 희망아, 그 사나운 모습은 어디로 간 거니? 이럴 때는 정말 세상 순둥순둥이네요. 네, 맞아요. 정말 천사견이에요. 하지만 평화로움도 잠시. 아이, 형아 잠깐. 쌤 잠시만요. 예, 나와. 일로와. 희망 일로와. 희망 일로와. 옳지. 기다려. 손님이 올 때마다 희망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방구석 행입니다. 아, 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드리.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지만 보호자의 마음은 무거운데요. 희망이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선생님이 맨날 그냥 희망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올 수가 없더라고. 격리를 해놔도 마음이 불편해요. 희망이가 저렇게 혼자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쩌다 한번 외부인이 방문할 때마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복도에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짖고 이웃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거를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동물들이 TV에 많이 나오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시 챙겨봤고 새나기 일부터 봤으니까 챙겨봤고 또 이제 그거를 제가 또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새나기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행동이 같아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달라서 그게 바로 딱 그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희망이한테는 핫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망이의 공격성은 여전한데요. 그럴 때마다 딸 보호자가 쓰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희망 안 돼. 옳지. 일로 와. 안 돼. 옳지. 희망 안 돼. 안 돼. 안 그럴게요. 무서워요. 누가 보면은 이걸 엄청 후드려 팬 것처럼 애가 이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도 매인데 당연히 무섭겠죠. 주변에 이렇게 때려가면서 했는데 되게 격렬하게 막 짖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식탁 밑에서. 네, 이만 안 돼. 앉아. 옳지. 잘했어. 안 돼. 희망이를 통제하려면 이만한 방법이 없는데요. 엄마 보호자는 글쎄요. 저는 이게 요 들면은 제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게 다툼되니까. 아니 주인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줘야 얘도. 얘가 요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되면은 이거라도 써서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하잖아 제가. 짖는 소리며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해야지 주인으로서. 비록 방식은 다르지만 희망이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같은 마음인데요. 희망이를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요? 희망이가 가족이 된 건 11년 전. 길에서 우연히 어린 희망이를 발견한 딸 보호자가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너무너무 순하고 예쁜 거 있죠? 너무너무 예뻐요. 착하고 순하게만 자라줄 거라 믿었지만 그 확신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한 물림 사고가 저희 가족만 물었어요. 한 여섯 번? 그때는 언니들 왔을 때도 언니들 다 물리고 엄마는 뭐 두세 번 물리고 저도 물리고 아빠도 물렸었으니까. 한 살이 지나고서부터 물림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부상도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자체가 힘들었죠. 그래서 막 주변에서도 주인 무는 개는 뭐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아파트에서 무슨 백구를 키우냐 막 시골에서 키우는 개를 지금보다 더 인식이 그때는 더 낮았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희망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기다려. 희망 언니 갔다 올게. 희망 기다려. 언니 갔다 올게. 더 이상 가족을 무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는데요. 딸이 출근하고 나면 엄마가 희망이의 주 보호자가 됩니다. 희망이는 그 안에서 어느 때보다 평온한데요. 뭐가 그리 좋은 건지 장난감 하나만 줘도 어쩔 줄 모르는 희망이. 불평불만 없이 혼자서도 잘 노는 희망이가 엄마는 기특합니다.
마음 같아선 산책도 나들이도 함께 했을 엄마 보호자. 최근 부쩍 약해진 체력 때문에 많은 걸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지극정성입니다. 어, 안녕 서진아. 서진이 안녕. 세진아. 엄마 밥 드셨어요? 어, 잘 먹었지. 어. 어, 희망이는 좀 어때요? 어? 희망이? 희망이 어, 너무 잘 지내요. 희망이 잘 있지 이제. 희망이 보여? 오, 희망이 보여. 희망아. 희망이 안녕. 희망아, 안녕. 아, 씨. 안녕. 외부인이나 마찬가지인 둘째 딸은 영상 통화로만 희망이를 만나는데요. 엄마 집 가도 이제 검사 자기도 좀 어렵고 머물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렇지. 어, 집에서 자면은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그럴 건데. 안녕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 안녕. 그때가 명절 때인가? 아가 내려왔어요. 그 차대 하나 있을 때. 그랬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니까 어, 살짝 이제 얘 아까 다리인가? 살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올로 얘기가 내려와도 밖에서 이제 만나니까 애들이 희망이를 못만 직접 이제 그때 그 뒤로는 여기 오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 보지를 못하죠. 앉아, 엎드려. 옳지, 먹어. 옳지, 어우 잘했어. 희망이를 걱정한 적은 있어도 원망한 적은 없다는 엄마. 엄마에겐 그저 예쁜 넷째 딸이니까요. 엄마가 이렇게나 희망이를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이가 가족이 된 지 1년 만에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남편. 그런 남편을 늘 따르던 아이가 바로 희망이였는데요. 희망이가 막 아빠 자동차 소리 딱 들으면 엔진 소리 들으면 알아차리는 걸 했어요. 아빠 올 때 항상. 예, 갑자기 베란다 가고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면 차가 이제 들어와요. 우리 어머니 이제 얼른 또 저기 현관 앞에 가서 거기서 꼴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해하더라고요. 희망이는 아버님을 좋아했네요. 좋아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어, 참 희망이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됐고 제가 그래서 더 희망이를 마지막까지 제가 책임지고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늘 곁에 있어준 희망이. 지난 세월 희망이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할머니. 아이고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 아기 좋아요. 아이고 좋아. 잠이 솜솜. 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희망이와 함께해온 엄마 보호자. 기다려. 앉아. 앉아. 옳지. 희망이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늘 곁에 있던 희망이. 쭉 함께일 거라 생각했던 희망이가 지난 여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딴 때는 딱 현관 문 열면 막 꼬리치고 반갑다고 막 하는데 문을 열었는데 아무 정막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드리와 함께 가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났던 사고였는데요. 여기 우유통 막아놓은 뚜껑도 다 떨어지고 여기 시트지도 다 뜯어지고 애가 이렇게 올라타다 보니까 이렇게 현관문을 레버를 내리게 됐고 그게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버린 거죠. 진짜 감사하게도 3일째 되던 날에 아침에 이제 제보호자분이 전화를 주셨고 저기 풀숲에서 그 헥헥거리면서 있는 희망이가 있는 거예요. 차 소리, 사람들 막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부르니까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래요. 얘한테도 못 오고 얼마나 탈진했는지. 희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얼마나 찾아 헤맸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 손을 타는 애도 아니고 오로지 저하고 엄마만 알아볼 수 있고 그걸 또 잡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저밖에 없으니까 저랑 진짜 이렇게 대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를 영원히 못 볼 거다라는 그 절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게 진짜 희망이의 희망이와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만 생각해도 막 심장 떨리고 하는데 그랬었어요. 뭐야? 어? 희망이 찾았어. 찾았어? 어, 찾았어. 어머, 엄마 나 희망이 데리고 갈 테니까.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희망아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제보해 주셔서 제가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도 가족들도 얼마나 놀랐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날 이후로 엄마 보호자는 희망이가 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드리 어디 갔다냐? 예, 오드리. 둘째 오드리가 안 보이네요.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어, 저렇게 무서운 다 고칠까? 처음부터 유독 겁이 많았다는 오드리. 같이 산 지 5년인데 엄마 보호자와는 아직 서먹합니다. 어, 그래 오드리 이리 와. 오드리 옳지 오드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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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자 희망이 앉아. 희망이 앉아. 기다려 오드리 이리 와. 옳지 오드리. 정말 어지간히 불편한가 봅니다. 희망이와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어머님에게 곁을 안 준다는 게 좀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서운하고 그런 건 없어요. 희망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게 저한테는 이제 안 그러고 제 남자친구한테도 잘 가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이렇게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생각 이왕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지 그렇게 뭐 그러진 않아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엄마와 오드리의 거리 언제쯤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날이 어두워지고서야 딸 보호자가 돌아왔습니다. 어, 추워. 오드리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운데요. 희망이 오드리. 아이고 밖에 너무 추워 희망아. 응? 나 이제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너희 어디가 나오는 거야 지금. 아 그런 거야? 응. 어드라 왜 엄마 있을 때 안 나오냐. 응? 엄마랑도 같이 놀아야지 얼마나 심심해 하루 종일. 일라 안 나오 안 내려와. 어드리 야 어드리 어드리 엄마 보호자와 있을 때와는 전혀 딴판인 오드리. 야 이 정도면 희망이의 질투를 살 법도 한데요. 어때요? 희망이는 괜찮았나요? 처음에 한번 입마개를 좀 씌우고 오드리랑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희망이가 바로 오드리 목을 내리꽂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무는. 또 그게 불안하니까 제가 직장으로 오드리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희망이 오드리가 분리가 돼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오드리 이렇게 데리고 있고 희망이 머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천천히 해갔어요. 희망이는 마음을 열었을까요? 희망이 일로 와. 희망이 일로 와. 오드리야. 걔 행동을 보면서 제가 그냥 느껴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들어가고 싶어서 해요. 근데 쟤는 안에 있잖아요. 이 방 주인이 얘인데 원래 얘였는데 제가 이제 차지해가지고 내가 이제 안타깝죠. 희망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에, 희망아 자 된다? 우씨 우씨 옳지. 그거는 또 안 그래. 희망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엄마뿐입니다. 다음 날 오빠 왔다. 어 희망이 안녕.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웬일로 온순한 희망이. 하지만 긴장을 풀 순 없습니다. 희망아 안돼 안돼
희망 희망 오호 오호 왜왜 누구시길래 이런 반응인 걸까요? 그렇지 기다려 저는 송유아씨 남자친구입니다 자연스럽게 좀 만지거나 터치는 잘 못하시는 편이에요 네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 전에 손을 한번 물어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피가 막 바닥에 너무 흥건해져 있어서 제가 거기서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서 진짜 그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좀 힘들었어요. 택배가 도착해서 택배 박스를 까고 거기 떨어진 제가 그 비닐을 딱 줍는데 그 순간 희망이가 달려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물더라고요. 희망 산책하자. 남자친구가 희망이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산책에 나섭니다. 꽤 의젓하게 산책을 시작하는 희망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셋, 둘, 하나. 밖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흥분하는데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희망이를 들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데요. 희망아, 진정, 진정. 어? 야, 단지에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흥분하면 방금처럼 막 달라드는 그런 행동이 좀 지나가시는 분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보듬으면 그래도 애가 얌전해져서 보듬고 다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개다 개다 개다.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 보면 또 엄청 흥분하거든요. 사람,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움직이는 새까지 눈에 띄기만 하면 흥분하는 희망이. 오토바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이 부지기수인데요. 희망이와의 산책은 한순간도 평탄지 않습니다. 아, 제가 어디 갈 피할 곳을 찾고 싶은데. 막 흥분을 가라앉히 이랄까 이런 식으로 있어. 매 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희망이. 어떡해. 안돼. 산책다운 산책은 어림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깥에 나온 지 30분째 희망이의 기세는 여전한데요. 그저 평범한 산책이 희망이에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어도 이러냐 이거. 이대로 무사히 산책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게 희망이도 힘들고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짓고 사람들을 놀라고 죄송하고. 누구 하나 편치 않은 이 산책이 과연 희망이를 위한 것인지 복잡한 마음인데요. 같이 가자. 희망이와의 앞으로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가자. 안 돼. 네, 결혼 계획을 하고 계시면 네. 뭐 분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 희망이 오드리를 데려갈 계획입니다. 이제 엄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니까 희망이가 얘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있어도 저는 대타예요, 대타. 예. 산책도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걔를 이렇게 좀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또 데리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이제 그럴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제가 불안해서 안 돼요. 엄마와 딸에게 늘 희망을 주었던 희망이
가족 모두가 편할 날이 찾아올까요?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산책도 모자라 입질을 동반한 공격성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가족밖에 모르는 희망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희망이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동물행동교정 전문수의사 설쌤이 나섰습니다.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문구.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호자님 의지는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입마개에서. 네. 네, 좀 그래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만남부터 살벌한데요. 제 뒤로 제가 조금만 해볼까요? 제 뒤로 와보세요. 네, 뒤로 오라고요? 네, 제 뒤로 와보세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희망이를 막아서는 설쌤. 네, 일부 챙겨왔거든요. 네. 희망이도 당황한 것 같죠?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네, 네.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앞으로 다가갈 거예요. 네. 그리고 조용해지면 오히려 뒤로 좀 빠져줄 거고. 보호자가 눈을 마주치지 않자 더욱 맹렬히 짖는 희망이. 희망아, 좀만 잘해보자. 응? 한참을 버티다 결국 코너에 몰린 희망이 갑자기 행동을 멈춥니다. 옳지. 제가 왜 여기서 빼줬냐면, 네. 희망이가 전이 행동을 보였거든요. 전이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제 반대편을 보면서 바닥 냄새를 맡는 이런 행동들. 아... 네,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래 안 할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로 살짝 빠져준 거고 이게 지금 희망이 입장에서는 칭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다행히 서서히 흥분을 가라앉힌 희망이. 희망이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심각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걱정했었어요. 정말 서열에 의한 공격성. 이게 진짜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서열에 의한 공격성은 정말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려면 네. 희망이 지금 방 안에다가 잠깐 두고 네.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네. 솔루션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쉬고 있자, 희망아. 아이고, 귀여워라.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얼굴에 용맹함이 좀 나타나는데. 아이고. 희망이가 좀 공격성을 보이고 이런 게 한 언제부터예요? 한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성견되고 나서부터.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다? 기질적인 부분이 있다. 2, 3살 넘어가서 문제 행동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의학적 문제와 트라우마예요. 갑자기 뭐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전과 다른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아니면 뭔가 어떤 일들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빡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화되진 않았나를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한 7, 8개월에서 네네. 1년형 초반 내 문제 행동이 생긴다? 이건 얘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게 네. 이제 성장을 하면서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신문지 뭉치로 희망이를 통제했던 딸 보호자. 이 방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저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마하고 좀 보면은 좀 무서워해요. 아, 맞아요. 무서워요. 들기만 해도 눈이 이렇게 막 봐봐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을까요?
꽤 오래 해왔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좋아지는 면이 없었죠? 네, 그냥 그 순간의 문제 행동, 뭐 네. 막 심하게 짖는 거 멈추고 이 정도. 저런 것 때문에 손에 대한 두려움 생길 수도 있어요.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예민함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꿀 필요는 있겠다. 네, 네. 네. 그리고 저런 것에 대한 예민함을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막 쓰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다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 갖고 애를 두려움을 주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희망이의 문제 중 하나, 물림 사고까지 우려되는 공격성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격성이 있는 개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바이팅 레벨이에요. 무는 강도. 네네. 물림의 상처를 보면 네. 우리가 1부터 5까지 이 물림 강도가 있는데 그중에 3이에요. 3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이 무는 강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렸을 적에 많이 배워요. 이빨로 세게 물고 쪽쪽 빨면 목연이 앙 이렇게 혼내요. 그럼 얘는 이걸 먹긴 해야겠어요. 근데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못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살살 빨아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는 거예요. 그 무능 강도. 후천적으로 학습한 무능 강도 조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연이랑 2개월까지, 그러니까 이유 시기까지 같이 못 지낸 아이들이 이 무능 강도 조절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강도는 상당히 좀 네,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네. 전반적으로 봐도 엄청 불안하고 엄청 예민한 아이예요. 아, 맞아요. 우리는 맥락이라는 거를 다 알고 살아요. 문 열고 나가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가시는 적 있으세요? 다 목적이 있죠. 네. 내가 다음에 어디 갈 거라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 불안한 거예요. 희망이처럼 예민하고 불안하고 인지편향적으로 부정적인 애들. 얘네들은 딱 나가는 순간 야, 너 위험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불안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 항상 촉을 세워놓고 살아요. 그게 신경 과민, 예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과 복도식 아파트, 특히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에 집이 있다? 난리 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문을 해놨어요. 많이 좋아졌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얘를 바꾸기 전에 내가 뭘 했을 때 얘가 이 문제 행동을 안 보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 거다. 가족들 속에서 누구보다 평온했던 희망이 모두 보호자들의 세심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집이 작아요. 희망이한테 집이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누군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내 운신의 폭이 좁아요. 내가 피해도 내가 안심할 만큼의 거리를 못 만들어요. 얘가 이 정도에서 짖었어요. 네. 제 한 발자국씩 뒤로 가요. 어느 순간 안 짖는 거리가 있겠죠. 네. 그 거리가 여기선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 공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네, 내 영역을 지키고 내 퍼스널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님이 오셔야 되면 그냥 보호자 중에 한 분은 희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아 그리고 손님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거죠. 손님 왔을 때 짖는 아이들 입장 순서만 바꿔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한 60, 70%. 나머지 30%는 좀 증상은 완화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지. 우선 들어올 때 짖음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해지는 연습들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입장 순서 바꾸기 솔루션 지금 시작해볼까요? 먼저 평소와 달리 설쌤과 제작진이 먼저 집에 들어왔는데요. 희망이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약간 어색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네. 라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한테서 지금 뒤돌고 있어요. 네네. 자, 여기서 앉아 기다려 한번 지켜보세요. 희망, 앉아. 앉아. 옳지, 잘했어. 옳지. 자, 들어오게 하세요. 자. 어색하죠? 네. 네. 지금
방금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지쳤었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네. 그런 모습 지금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지금 어디서 나가려고 해요. 네, 네 오,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집이 아닌가?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와서 네. 희망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인 이 방에 들어간다. 바로 들어가요? 네, 어. 바로 들어간다. 막 흥분하지도 않고 네. 차분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다른 손님들도 안전하게 여기서 네.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어. 네, 확연히 다르죠? 네. 낯선 제작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정말 눈에 띄게 얌전한데요. 방에 격리된 뒤에도 예전과는 달리 짖지 않고 이내 안정을 찾습니다. 너 희망이 맞니? 하지만 눈물을 쏙 빼낼 정도로 혹독했던 산책 시간. 움직이는 모든 것에 극도로 흥분, 위험천만한 상황도 여러 차례였는데요. 강아지가 있어서. 통제 불가한 희망이의 산책, 뭐가 문제인 걸까요? 산책은 언제부터 이랬어요? 진짜 산책이,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데려왔어서 무는 행동 이전까지는 산책을 저는 아예 안 했고. 아예 안 했어요? 희망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맞아요. 산책이 전혀. 다 저의 잘못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람으로 보면 3, 40살까지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면 얘의 세상은 여기에 갇혀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거,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는 거, 차가 지나가는 거, 여러 가지 소리 이런 거를 어렸을 때 경험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앉는 거는 크게 도움되죠. 네. 얘가 흥분을 했을 땐 가자 하고 그냥 데리고 나와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도구를 바꿔야 돼요. 잘 생각해보시면 말, 사람이 끌고 다니죠. 네네네. 어떻게 끌고 다닐까요? 왜 끌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채우잖아요. 얼굴을 컨트롤하는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하네스나 일반 목줄 써도 돼요. 근데 지금 희망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전하게 해야 되고 보호자의 리더십을 올리려면 도구를 아프지 않은데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도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리드줄로 채워서 한번 나가볼 거예요. 네, 희망이가 좀 맹렬해서 그렇지 그리고 무는 강도 조절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감정 자체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예민함은 조금 낮출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의학적으로 네. 약물 처방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주고 조금 더 컨트롤 잘 되고 보호자랑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네.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머리 리드줄을 이용한 산책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처음 쓰는 거니까 하네스도 이렇게 채워서 네. 줄 하나 더 하네스에도 연결을 해서 네네.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도 살짝 너무 세게 말고 살짝 당겨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쵸.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게 하는 게 네. 이 줄의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아프죠? 네. 여기는요? 괜찮아요. 그쵸? 네네. 머리 리드줄의 고리는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귀찮을 뿐. 네. 네. 한번 나가볼까요? 네. 네. 움직임 하나에도 격렬하게 흥분했던 희망이 줄을 바꾼 것만으로도 산책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조금은 가보세요. 그냥 쭉 가세요. 이럴 때 멈춰서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쭉 가세요. 네, 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네, 그냥 쭉 가세요. 줄다리기다. 줄다리기 한다. 좋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저기서 여기로 그냥 딴 데 보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거고 보호자님이 여기서 네. 저쪽으로 가는데 이걸로 컨트롤하면서 와보실 거고 그래서 계속 크로스하면서 하면서 좀 차분해진 모습 한번 볼 거예요. 네. 네. 나는 그냥 간다. 나는 그냥 간다. 안 쳐다보고 그냥 네. 가요. 그냥 간다. 오케이. 좋아요. 건너편에서 오는 설샘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는 희망이. 아이고 잘하네. 이럴 때 칭찬. 아이고 잘했어. 희망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두 번째도 옳지. 가뿐히 성공. 제가 조금 달려볼 거예요. 네네. 옳지. 옳지. 잘했어. 일로. 네. 아이고 잘했어. 옳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주 차분해 지금. 잠깐 시선이 흔들려도 머리 리드줄로 희망이를 이끕니다. 옳지. 지금 방금 되게 잘했어요. 근데 우린 네. 어차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방금처럼 지나갈 수만 있어도 돼요.
조용하게 네. 싫어도 참어 가자 그래서 무조건 길 폭이 넓은 데를 선택하셔야 되고 네. 희망이 같은 아이들은 코스를 똑같이 산책 코스를요? 매일 똑같이 아 진짜요? 왜냐면 예측 가능성을 심어줘야 돼요 아~ 내가 나가서 어디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덜 불안해요 여기 와봤자 뭐 사람들 뭐 다 괜찮았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좀 네. 인지표현적으로 부정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아.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걱정하고 네. 불안해하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좋아요 아. 네. 희망이를 위한 매일 똑같은 산책 코스 잘하셨죠? 이 코스 아주 좋네요 피할 곳이 많아요 이런 데가 좋아요 희망이 잘 보세요 희망이가 어딘가 주시하면 안 돼요 네. 못 보게 아. 희망이가 다른 사람을 못 쳐다보게 하세요 보세요 지금도 쳐다보다가 2초에서 3초 지난 뒤에 반응해요 희망이가 뭐에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럴 때 맞아요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희망 나보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계속 처음엔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주시하잖아요 지금 희망이의 시선에 집중하고 줄을 당기는 것 잊지 마세요. 처음으로 머리 리드줄 쓰고 해봤는데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걸로 목을 이렇게 이걸로 조절을 해보니까 확실히 힘이 진짜 많이 그렇죠. 예, 줄었고 그다음에 뭐 튀어나가려고 할 때도 고개가 돌아가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줄 정도로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어이구구구 하면서 막 이렇게 딸려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걸 쓰니까 맞아요. 지금 딸려가는 모습들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처음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면 할수록 희망이는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희망적이고 네. 점점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 하나씩 차분히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희망이와 보호자 이 정도면 앞으로의 산책도 희망적이겠죠 여기서 잠깐! 엄마 보호자만 유독 멀리했던 둘째 오드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오드리가 이제 저 문 앞에서 네. 기다리고 있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서 있다가 네. 가요 그리고 네. 막 말도 안 걸어요 눈도 안 마주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도 괜찮아요 네. 두고 다시 돌아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먹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조금 더 가깝게 네. 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조금 더 가까운 데 주고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서세요? 네 어머님한테 한 발자국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조금 더 가까이 오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또 계속 하다가 점점 가까이 얘가 용기를 내서 오게 되면 나중에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 며칠 후 오드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연습에 매진 중인 엄마 보호자 오드리도 좀 더 용기를 내보는데요. 이제 제법 잘 어울리죠? 그 11년 동안 희망이를 돌보면서 되게 막연하게 아 희망이는 좀 이런 성향이고 이런 성격이어서 이런가? 라는 긴가민가 한 것들이 너무 명확히 해소가 됐고 너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막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희망이의 마음을 좀 뭔가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연습이 한창인 희망이. 희망아, 앞으로도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줘. 할 수 있지?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that makes me smile. If the puppet makes me smile. 자, 여기 있어, 여기. 구름아, 이리 와. 구름아! 어우, 추워. 구름아! 들어가자 집에 가자 이제